대주제 한번 볼까요? 그대로 들려. 그럼 그게 바로 정답이야가 주제였어요. 그쵸? 일단 듣기는요, 꼬아서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들리면 정답이고요. 안 들리면 정답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파트인데요. 일단, 학습 1차. 먼저 볼게요. 질문을 먼저 보고 내용을 파악하자. 즉, 질문을 딱 먼저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어휘, 제시 어휘를 보고요. 그 어휘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정답은요, 바로 V. 그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X. 과감하게 내 자신을 믿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듣기예요. 보시면 시험에서는 대부분 질문과 녹음에서 무엇이 좀 다르게 출제가 되느냐? 바로 명사 부분과 수로 부분이 조금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질문에서 핵심적인 명사와 혹은 수로 요 부분을 좀 체크해서 그것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환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명사 볼까요? 일단 질문이에요. 탐은 샹슈에 위마오치오. 뭐라고 하죠? 그들은 배우고 싶대요. 위마오치오. 무엇을? 아, 배드민턴을. 그럼 딱 배드민턴 체크하는 거예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드러내셔야 돼요. 그 녹음을 봤더니요. 녹음에서는요. 탐은 샹슈에 핑팡치오. 핑팡치오. 탁구를 배우고 싶대요. 지금 명사가 전혀 일치하지 않죠. 그쵸? 그럼 정답은 과감하게 무엇이죠? X구나 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엔 수로가 또 어떻게 체크돼서, 어떻게 또 바꾸어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질문 읽어 볼게요. 샤오장과 동시, 샤오장과 동시, 동료는 이지엔 보통 의견이 다르다. 여러분들은요, 아, 의견이 다른지 혹은 일치하는지 녹음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녹음해 보니까요, 샤오장과 동시 이지의 상통 상통 아주 같다는 거예요. 샤오장과 동료의 의견은 서로 같다. 그러면 질문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정답 역시 X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보고 질문에서 특히 명사 부분, 수로 부분을 좀 체크해 두고서 그것이 그대로 들리는지, 그대로 들리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정답을 좀 접근하면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질문 먼저 볼게요. 읽어볼까요? 중국인은 시환 슈즈리오. 뭐라고 하죠? 중국인은 숫자 6을 좋아합니다가 질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녹음해서 중국인, 아, 6, 요거, 요두 개를 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녹음 한번 들어볼게요. 例题一：中国人认为数字六代表顺利，所以他们喜欢在带有六的日子结婚，希望自己的电话号码里有六。中国人喜欢数字六。네，녹음 들으셨죠？중요한부분어디죠？바로맨첫번째부분에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쵸? 읽어볼게요. 중국인은 왜? 중국인이 생각하기에 수지 6, 숫자 6은요, 바로 무엇이래요? 代表 순리, 순조로움을 대표한다. 중국인은요, 숫자 6이라는 것을요, 순조로움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통문장에 들리지 않아도요, 딱 중국인, 중국인 일치하죠? 수지 6, 6 일치해요. 지금 너무나 질문과 일치하는 게 녹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막 굳이 다른 걸막 들으려고 혹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정답은 V구나 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내 자신을 믿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질문 읽어볼까요? 나하고 탕, 저 탕은 非常 咸, 매우 짜대요. 그럼 여러분요, 아, 탕은 짜. 자, 시엔 이 단어를 빨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녹음해서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二：这家饭馆的西红柿酸辣汤非常有名，来这儿吃饭的人几乎都会点这个，我们也尝尝吧。那个汤非常咸。드러내셨죠? 시엔 짜다라는 어휘가 언급이 됐어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짜다 말고 다른 맛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녹음 첫 번째 부분 유의 깊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这家饭馆的西红柿酸辣汤 西红柿 토마토 酸辣汤 酸 뜻이 뭐죠? 사금에서 정말 잘 나오는 맛의 표현이죠. 酸 시다 라라라라라 뜻이 뭐예요? 맵다죠? 酸辣 하면요 시고 매운 당탕은 非常 유명 매우 유명합니다. 저 식당의 토마토 시고 매운 탕은 굉장히 유명하대요. 지금 맛에 대한 표현 뭐가 나왔죠? 쏜, 시다, 라, 맵다가 나왔어요. 질문과 전혀 일치하지 않죠? 정답은 요딱한 줄만 우리가 듣고서 정답은 X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그쵸? 맛에 대한 표현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 들려 그럼 그게 정답이야 관련해서 그 유형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타워 치즈 요 상통 더 싱취 그와 아내는요 요 있대요. 무엇이요? 상통 더 싱취 상통 아주 같은 취미가 있대요. 누가? 그와 아내는. 근데 딱 질문을 들었네. 녹음을 들었는데 상통이 아니라 부통 다른 취미가 있다. 그러면 정답은 X겠네요. 그쵸? 그렇게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문제 4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라오장 칭창 迟到. 라오장은 자주 지각합니다. 자주 지각하는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되죠. 녹음을 들었더니요. 不迟到. 지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X네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먼저 보고, 질문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그대로 들리면 정답은 V, 그대로 들리지 않는다 싶으면 X, 과감하게 내 자신을 믿고 접근한다. 무엇은 듣기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